무언 인사를 해야 돼? 아니, 이쪽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 어디가 어디? 그러니까 무언 인사를 해야 되는지. 아, 여기 우리 여기 중고재 우리 판소 경영 네. 소리경에 대해서 한번 해주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아, 이렇게 저희 집에서 환영받는 것도 참 드문 일인데. 네. 여기가 이제 신순이 사는 마을, 평사마을인데요. 아, 평사마을. 예, 제가 충북 진천 여기 평사마을로 이사 온 지가 7년이 됐어요. 아, 벌써 7년이 되셨군요. 작년하고 올해 이제 대한민국 중고재 소리 경연 대회를 이렇게 매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대회를 전국에서 나오시겠다고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아울러 이제 정겨운 고향 소리 축제를 같이 해요. 네. 판소리도 우리 고향 소리고, 들리시나 모르겠는 새 소리, 바람 소리, 물레방아 돌아가는 소리, 짱이야, 뭐. 시조 울리는 소리, 긁리는 네. 소리. 다 고향 소리죠. 고향 소리네, 정말. 고향 소리를 우리는 잊고 살아요. 고향 소리가 사라져가고 있고, 고향 소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네. 가까이 하면 정감이라 그럴까, 어떤 본질적인 고향은 그런 곳이잖아요. 네. 태어나고 자라고 부모님이 옛것 이런 것들을 가족과 함께 좀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네. 그리고 이제 동편집 판소리, 서편집 판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중고집 판소리는 그 이전 소리인데. 네. 경기 남부 충청권 소리거든요. 잊혀져 가고 있고 사라져 가고 있어서 네. 그래서 중고재라는 타이틀로 그 중고재가 우리 판소리 3유파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것을 좀 알리자. 우리 문화와 역사와 전통이니까. 네. 그런 취지에서 많이도 오셨는데 저희 집 찾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우리 문화 판소리 국악 많이 네. 사랑해 주십시오. 올해로 감사합니다. 2회째 맞이하는 것 같아요. 2회째입니다. 예, 전국에서 네. 다 오시고. 네, 6월 지금. 둘째 주 토요일 날이면은 늘 네. 합니다. 예, 네. 뭐 초등학생도 오고, 초중고, 뭐 일반인, 유치원, 네. 할아버지 할머니, 네. 남녀노소 다 오십니다. 네, 질문 두 사람만 받겠습니다. 질문 좀 해주세요. 질문 해주세요. 질문 하나 해주세요. 네. 없어요. 질문 하나 해주세요. 최근에 네, 질문 하나 해주세요. 아, 우리 좀 내려야 네. 되는데. 네. 네. 열매 돼서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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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민우. 자, 여기 예, 중고재 소리 경연대회가 열리고 있는 여기 청학동 선촌서당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지금 관람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뭐 KBS 방송국에서도 지금 중계방송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인터뷰는 1시간 후에 있겠습니다.